미국의 대이란 제재로 4년 넘게 국내 계좌에 묶여있던 석유 수출 대금 60억 달러. 우리 돈 8조 원에 이르는 이 돈이 스위스 계좌를 거쳐 카타르 은행 이란 계좌로 보내졌습니다. 미국과 이란은 억류하고 있던 수감자들을 5명씩 막 교환했습니다. 대이란 금융 제재로 인해서 한국에 동결되어 있던 이란 자금이 유관국 간의 긴밀한 협조 하에 제3국으로 성공적으로 이전되었습니다. 한국과 이란 관계를 가로막았던 동결 자금 문제가 해결됐지만 이란은 우리 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시카이트 이란 از کره جنوبی به دلیل عدم دسترسی به وجوه مزدور و کاهش ارزش وون به منظور دریافت خسارت در حال پیگیری است. 2019년 5월 환율은 1달러에 1170원대, 현재 환율은 1320원대인데 이 기간 동안 원화 가치가 떨어져 손실을 봤다며 환차손 9300억 원 정도를 몰아내라는 겁니다. 이에 대해 우리 정부는 추가 손실 보전을 거론하는 건 관련 국간 합의 취지에 맞지 않다고 입장을 밝혔습니다. 사전에 합의한 이자 지급이 이루어졌고 미국의 제재로 인한 동결인 만큼 우리 정부의 책임을 묻기는 어렵다는 의견이 많습니다. 우리가 못 주는 거는 미국이 제재한 탓이고 이걸 주는 상황에서는 미국의 제재를 그 두 은행이 받기 때문에 이제 못 주는 거다 얘기를 할 거고. 정부는 우리 기업이 이란에 판매한 제품 대금 가운데 돌려받지 못한 금액을 보전하기 위해 동결 자금에서 5천억 원 정도 따로 떼놓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다만 우리 기업의 미수금을 돌려받는 데는 이란은 물론 미국 정부와도 협의가 필요하다며 상당한 시간이 걸릴 거라고 설명했습니다. SBS 조인아입니다. 간첩 혐의 등으로 이란에 잡혀있던 미국인 5명이 석방됐습니다. 중재국인 카타르가 마련한 여객기 편으로 수도 도하에 내렸습니다. 비슷한 시각 미국에서 수감 중이던 이란인 5명도 풀려났습니다. 수감자 맞교환은 지난달 합의에 따라 한국 내 이란 동결 자금 60억 달러, 8조 원이 카타르 이란 계좌에 송금된 뒤 실행됐습니다. 미국은 해당 자금이 인도적 목적에만 사용될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The Iranian funds that have been made more easily available to Iran as a result of the actions that we've taken will be used exclusively for humanitarian purposes. 이어 이번 조치는 이란에 대한 제재 해제가 아니라며 이란 비핵화 원칙을 재확인했습니다. 이번에 동결 해제된 계좌는 이란 중앙은행 명의의 국내 원화 계좌로 지난 2019년 당시 트럼프 행정부가 이란 핵 개발을 이유로 동결시켰습니다. 이란 측은 자금이 묶여있던 기간 동안 원화 가치가 하락하면서 피해를 입었다며 한국을 상대로 소송을 추진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시카이트 이란 از کره جنوبی به دلیل عدم دسترسی به وجوه مزدور و کاهش ارزش وون به منظور دریافت خسارت در حال پیگیری است. 구테우스 유엔 사무총장은 이번 수감자 맞교환이 양국 간 긴장 완화로 이어지길 바란다고 밝혔지만 미국은 핵개발 등 이란의 도발에 단호히 대처하겠다는 입장이어서 양국 간 관계에서는 쉽지 않을 전망입니다. 워싱턴에서 SBS 남승용입니다.